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와TVO. 오늘도 이어서 와TVO님께서 마스터 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TVO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몬스터 카드 DD 마도연자 케플러 DD 나이트 하울링 DD 릴리스 DD 바포메트 DD 마도 돈전 전진했습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TVO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TVO님의 패를 보면 DD 나이트 하울링 DD 바포메트 DD 마도연자 칼릴레이 고처리 여수아비 결전 융합 파이널 퓨전. 우선은 상대의 턴을입니다. 상대는 몬스터 카드와 그리고 마법 카드를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와TVO님의 턴을입니다. 와TVO님은 DD 이불을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고처리 허수아비을 세트하고 그리고 또 DD 마도현자 칼릴레이과 DD 이불 펜툴럼 졸에 세트하고 다음 펜툴럼 소환하고 DD 나이트 하울링과 DD 바포메트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고처리 허수아비을 세트하고 그리고 또 DD 바포메트의 몬스터 효과 말동 DD 나이트 하울링은 레벨사 가드입니다. 그리고 DD 나이트 하울링과 DD 바포메트로 싱크로 소환한다. 싱크로 소환 DDD 주열왕 사이프리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DDD 주열왕 사이프리트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DDD 주열왕 사이프리트로 상대의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상대의 몬스터 효과 발동덱에서 카드를 넘깁니다. 그리고 상대의 몬스터를 파괴되어 묘지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TVO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그때 상대의 몬스터 효과 발동덱에서 카드를 넘깁니다. 그리고 상대의 몬스터를 파괴되어 묘지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TVO님께서 턴을 맞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 장을 세트하고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해피의 깃털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DDD 주열왕 사이프리틀 몬스터 효과로 해피의 깃털 효과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필드 마법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와TVO님의 턴이 시작했습니다. 그리자 이후에 감옥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디디마도 현자 칼릴레이의 펜툴럼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DDD 주열왕 사이프리트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와TVO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카드 수비 표시로 세트하고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TVO님의 턴을 입니다. 트랩 제몽을 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디디마도 현자 칼릴레이의 펜툴럼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트랩 제몽을 세트하고 그리고 또 디디디 주열왕 사이프리트로 상대의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와TVO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 했습니다. 몬스터를 수비 표시로 세트하고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왕가의 제물입니다. 하지만 DDD 주열왕 사이프리틀 몬스터 효과로 왕가의 재물 효과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와TVO님의 턴을입니다. DDD의 인사권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디디마도 현자 칼릴레이의 펜툴럼 효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DDD 주열왕 사이프리틀로 상대의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습니다. 와TVO님께서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와TVO님의 승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와TVO님께서 유희왕 아크5의 주인공의 유아에 이어서 그의 라이벌인 아카바 레이지 그립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5의 주인공의 에 유아에 이어서 그의 라이벌인 아카바 레이지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 아크5의 주인공의 에 유아에 이어서 그의 라이벌인 아카바 레이지 색칠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유아에 이어서 그의 라이벌인 아카바 레이지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